할렐루야. 아멘. 저는 한국에서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원주 충만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유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한유한, 뒤로도 한유한. 변함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니까 너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저에게는 또한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열린문교회 대단히 참 감동이 되네요. 이름만 들어도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리고 예배문이 열리고 생명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열려져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이 먼저 열려져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일생일대 가장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지껏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일까?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내가 왜 예배를 잘못 드렸을까? 잘 몰라서 또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불쌍해서 지옥 갈까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신 목적도 또한 우리를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독생자를 주셨고요. 자신의 피와 살을 찢어서 주셨고요. 끔찍이나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절대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따라서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고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 하나님께 영광. 주일은 하루 종일이 주일이고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참석만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당 발만 밟고 다닌다 그랬어요. 이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들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마당 발만 밟고 다닌다. 형식적인 예배라는 것이에요. 형식적인 예배 모양만 갖춘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먹는 신용만 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물을 마셔야지 시원하고 갈증을 해소하는데 그냥 물 먹는 신용만 했다는 거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하는 신용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원수는 그냥 네 신용만 해라. 형식적으로 예배 드려라. 먼저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됩니다. 활짝 마음이 열려야지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문이 열리고 은혜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는 천국 잔치입니다. 그야말로 탕자가 타락하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그런 탕자가 다 탕진한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만나 부들켜 안고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또한 옷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어서 다 같이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바로 탕자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 순간. 그래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 아버지를 만난다는 그런 감동, 잃어버렸던 자식을 만나는 그 감동, 감격.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에요. 이것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잔칫날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런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내가 과연 지금 예배라고 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당만 발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닌가?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바로 이때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냥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경뿐이 아니라 여지껏 내가 예배에 대한 감동이 없고 감사가 없었다면 여지껏 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당 발만 딛고 가는 자가 아닌가. 반드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이 확실하게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바뀌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만난 사람들은 새로운 표정을 해요. 새로운 표정. 우리 이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요. 못 박았어요. 죽었어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나니. 죽었단 말이에요.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내 고집스러운 사람, 내가 주인인 사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했던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인생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짐승하고 다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가 너희를 자식처럼 아비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셨다고 그랬어요. 짐승은 양육할 필요가 없어요. 짐승은 비육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되고 그냥 짐승은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육체는 한시적이에요. 겉사람은 날로 부패하다. 새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 새로운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영적인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의 지역. 구에는 반드시 심판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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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수고하라. 아멘. 원수 마귀는 이 땅에 있는 것, 육체가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육체를 허비하고 가지고 주신 달란트라 모든 환경을 허비하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고 우리는 올바른 목적대로 하루하루가 승리로 이끌지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돼야지 됩니다. 아멘. 이것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오직이에요.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희생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요. 왜? 육체는 반드시 한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우리 육체 때, 이 때를 하루를 천년 같이도, 천년 하루 같이도 쓰시는 하나님.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알차게 이 귀한 육체 때를,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고달픈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다 해방해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양육하였거늘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2절의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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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아멘. 진리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창조 가운데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주님의 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였도다. 말씀을 하셔도 깨달지 못하고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양육하셔도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거역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사랑의 채찍을 대시는 겁니다. 회초리를 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 고통을 주실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왜 이런 슬픔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런 환란이 있을까? 이럴 때에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채찍을 대신다고 했어요. 사랑의 채찍.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어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홀히 여겼다는 것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에요. 경멸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로워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서 그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형편없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다는 분이에요. 죽으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데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자신이 내어 죽으신 거예요. 피 흘리신 거예요. 보배로운 피예요. 죄가 없는 피예요. 흠이 없는 피예요. 거룩한 피예요. 할렐루야. 그 피를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먼저 너희가 빨리 회복하라. 우리 열린문 교회만큼은 정말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모든 것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이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미워할 것 다 미워하고 남을 괴롭힐 것 다 괴롭히고 남을 실족시키고 다 실족시키고 원망드릴 거 다 원망드리고 야비하고 욕심부릴 거 욕심부리고 이기심으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바로 마당만 발만 밟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회개 선물입니다. 아멘. 회개하면 아멘. 너희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억조차 하시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 거룩한 성도가 아니야. 거룩한 주인이 아니야. 거룩한 교회가 아니야. 세속화되어버렸어. 세상 사람들라도 오히려 못해. 손가락질을 받아요. 전도는 말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본이 되어야 된다.
또 이들은 무엇을 본받아? 예수들을 본받아. 나를 본받아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은 그토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로 도리어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것이에요.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우리는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감동해서 이 은혜 보답하고 싶어서 이 은혜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지 되고요. 아멘.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런 찬송을 하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예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더 매를 치신다 그랬어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르게 함을 바치고 했다였도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짓밟혀버리고 파괴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더 매를 맞으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치시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고 그걸 아프다고 말하지 말고 아팠을 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아멘. 뜻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런 고통을 주실까요? 물론 질병의 고통도 있어요. 하지만 환경에 따른 고통도 있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이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코로나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아니하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모든 환경을 막아버리셨어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원망, 내가 뭘 잘못했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아비친데 너희들 나를 공경함도 없고 만홀히 여기고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대충 사랑한 것이 아닌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앉아있다가 시간 되니까 돌아가고 주일이니까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마당 발판 밟고 가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 그 너는 예배를 참석한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저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구체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배 그렇게 마당 말만 밟고 다니는 그런 그 자랑하지 말고 그런 건 만족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하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런데 너희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예수님 말씀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고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거짓된 예배자가 있기 때문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딱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아멘. 때가 오나니 아멘. 바로 이때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멘. 아멘.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돌아오지 않고 깨달지 못하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아도 더 맞으려고 하고 있다.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매를 맞아서 회초리를 맞아서 아프다고 하는 아들보다도 그 자식이 잘 되도록 그냥 돼버려두면 짐승이 돼버리니까 그냥 돼버려두면 금수가 되니까 회초리를 대는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이에요. 매를 맞은 자식은 잠을 잘 수 있어. 해초를 댄 부모는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질적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예배생활이에요. 그것이 바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사는 주인이라든지 주인 내가 너의 주인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서 가더라도 우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예배 아무리 예배를 중요하다고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고 드리면 뭐하겠습니까? 안 받으시는 것이에요. 가인은 정성껏 농사를 지었지만 가인과 계몰은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걸 알고 가인은 분노가 터져서
예배에 실패한 것에 대한 분노가 터졌어요. 예배에 실패한 그 분노라도 있어야 돼요. 가인은 그토록 예배를 성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데 안 받으셨어. 왜? 그들은 예배에 대해서 양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인은 예배 중요성은 알았지만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어. 자기 생각에는 드리면은 받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안 받으신 것에 대한 분노. 자기 아우까지 죽였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 확연히 갈라. 그냥 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짓된 예배자에서 참된 예배자로 받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